안녕하세요, 우리 뮤비앙입니다. 네, 오늘은 요즘 인별그램에서 핫한 곳에 와봤는데요. 범어사 입구에 위치해 있는 핫한 그곳으로 가보시자고요. 가게 입구에는 팔자 좋은 백구가 팔자 좋게 누워있네요. 도착했습니다. 오늘 리뷰할 곳은 금중산장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만 안도 야외라서 안이라고 해야 할지 밖이라고 해야 할지 정말 애매합니다. 야외에서 음식을 먹을 생각을 하니 기대감이 상승합니다. 저희가 방문한 시간은 일요일 12시 30분쯤이었고요. 등산을 하고 오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등산하고 이런 분위기에서 먹으면 뭘 먹어도 맛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적당한 자리를 찾아서 앉습니다. 메뉴입니다. 정지 버튼을 눌러가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얼핏 봐도 가성비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가격입니다. 비싸다는 얘기죠. 산채 비빔밥 하나, 잔치국수 하나를 주문했습니다. 분위기는 대략 이렇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영업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비 오는 날 오면 더 운치 있을 것 같은 분위기네요. 서비스로 식차도 있네요. 기본찬 나왔습니다. 깍두기, 목이버섯 장아찌, 무장아찌 이렇게 나오네요. 와이프가 주문한 산채 비빔밥 8,000원, 제가 주문한 잔치국수 6,000원. 비빔밥의 생명은 고추장이죠. 그래서 고추장을 듬뿍 넣으려는데 너무 미세하게 나와서 당황스럽네요. 아, 그리고 비빔밥과 함께 콩나물 국물이 나옵니다. 잔치국수는 고명으로 유부, 부추, 냉초, 김가루가 들어가 있는데요. 양념장이 따로 없다는 것이 특이하네요. 혹시나 해서 국물을 맛보는데 없어도 될 정도의 간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국물의 맛은 멸치 육수 맛은 아니고 우동 국물에 가까운 맛이네요. 맛이 나쁘지 않네요. 산채 비빔밥은 고명도를 오색에 맞추려고 노력한 듯이 보이고요. 한 입 뺏어 먹어보는데요. 고추장 맛도 나쁘지 않고 참기름 맛도 나쁘지 않아서 결론은 맛있네요. 여기에 국수 국물을 먹어주니 더 맛있습니다. 국수 국물 먹고 나서 콩나물 국물 먹으니 좀 밍밍하게 느껴지네요. 다시 국수로 돌아왔는데요. 그 사이에 면이 퍼져서 더 맛있어졌네요. 시간이 지난 만큼 유부에도 국물이 많이 배어서 더 맛있어졌고요. 처음에는 이게 잔치국수인가 했던 맛이었는데 계속 먹다 보니 나쁘지 않네요. 제 채널에 올린 국수 맛집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맛이고요. 등산 후에 먹는다는 것과 풍경의 맛을 더했을 때 이 정도 가격이면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칡차를 들어가 봅니다. 칡차의 색깔이 진해 보이는 것이 나쁘지 않네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차를 찾아서 마시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인별그램을 따라서 와봤는데요. 돈을 조금만 더 지불하더라도 야외에서 먹는 것이 더 좋다 하시는 분들께는 완전 강추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